이번 수업은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포 더미즈입니다. IBM에서 나온 책이에요. 역시 74페이지짜리 아주 작은 책입니다. 가볍게 읽기 아주 딱 좋은 책이에요. 1장부터 해서 3장, 7장까지 아마 있죠? 예, 7장까지 있네요. 가볍게 글쎄 에피소드 7개, 8개 정도면 다 커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뭔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스마트하고 커넥티드 프로덕트, 그죠? 스마트 커넥티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지금 오픈에시 플랫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첫 번째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표준화폐도 만들어지고, 또 표준화폐를 토대로 해서 표준은행, 무인은행이죠. 무인은행도 만들고 증권사도 만들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하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조합한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시스템의 시스템, 그게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좀 우리 개발자들 상호간에 어떤 공통의 지식과 어떤 약속,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뭔가 체계가 있어야겠죠. 그 체계에 관한 것들이 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모듈들, 스탠다드 마켓, 표준 시장이죠. 표준 시장, 표준 은행, 표준 화폐, 그리고 또 뭐 국세청도 우리가 코딩을 해요. 요거 4월 달까지 스펙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고판, 아 재밌죠. 무인 편의점입니다. 무인 편의점. 요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시스템으로 동작을 하니까, 요런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러한 시스템들을 연동해서 커다란 하나의 시스템,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설계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재료를 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완성된 건축물을 우리가 목표,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래서 time to market, 그죠? 시장에 출시하는 시점, business eligibility, 어떤 사업으로서의,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뭔가 뭔가 비용 대비 효용이 확실한 게 있어야겠죠. 비용만 들어가고 효용이 불투명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높은 품질의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거예요. 이게 다 스마트 프로덕트입니다. 기존의 프로덕트와 달리 첨단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새로운 신기술들이 적용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보거나 상품을 소비하는 기존의 양식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상품들을 스마트 프로덕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하는 건데, 결국 스마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표준 은행은 어떤 은행이죠? 이런 은행은 무인 자율 주행, 자율 운영 은행이에요. 사람과 자산이 없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작하는 그런 종류의 은행이죠. 그러한 은행의 원점은 결국 비용이 적게 들죠.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기존의 은행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것은 예금 이자율은 높고 대출 이자율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덕트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건 몇 가지가 들어있지 않은데, 지금 한 6가지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2018년 4월 말까지 해서 대략 30개 정도의 각기 독립적인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이에요. 이거는 6번 국세청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이 됩니다. 마찬가지 무인 자율 운영 국세청이 되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시스템이 대략 30개 정도가 코드 프레임이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거고,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 수업, 스마트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포 더미즈. 일단 더미즈라는 말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쉽다는 말이잖아요. 쉬운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아주 가벼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한 7개 정도 에피소드에 나눠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IBM에서 나온 책입니다.